FPV 시뮬레이터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스팀이라는 게임 플랫폼에 FPV 시뮬레이터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제가 구입해서 지금 플레이 중인 언크래시드라는 시뮬레이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your new passion. Introducing DJI Avata. 근데 언크래시드 시뮬레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컨트롤러 세팅이 꼭 필요한데요. 먼저 모드2 기준으로 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로틀의 오토 버튼을 누르면 스로틀을 움직여요. 그러면 이게 선택이 된 겁니다. 롤은 우측이죠. 예. 피치는 우측 위아래, 요는 좌측 좌우. 예, 이렇게 세팅이 됐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캘리브레이션은 클릭을 하고 최대값으로 다 움직이시면 됩니다. 세팅이 끝났습니다. 언크래시드는 맵이 15가지가 있습니다. 맵마다 코스가 한 개씩 이제 들어가 보면 컨트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스프링 지나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가면 돼요. 아우, 오랜만에 잡아서 그런지 쉽지는 않네요. 이렇게 하나씩 지나는데 이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통과해서 가는 게 보기에는 쉬워 보여요.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관문 지나는 게 이게 어느 정도 숙달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 코스 주행이라는 게. 근데 이걸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요런 이제 코스 트래킹 하는 것도, 코스를 이렇게 한 번씩 가는 것도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이걸 꼭 기록을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안 부딪히면서 그냥 가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도 오고요. 이게 보기에는 엄청 쉬워 보여요. 진짜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크게 이렇게 문제 없이 간다는 것 자체가 저도 놀랐어요. 저 원래 이렇게 못 갔었거든요. 이 정도로 못 갔었는데 전보다 확실히 다른 것들 연습하다가 이렇게 한번 또 오랜만에 해보니까 굉장히 쉽게 된다는 걸 지금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정도 실제로 이 정도 주행하면 정말 좋겠죠. 근데 실제는 또 이 시뮬레이터와 또 다를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맵 자체는 좀 다소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맵 크기도 작고, 내가 진짜 레이싱 트랙에서 쫓아가면서 자동차를 촬영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해보는 거예요. 건물이 많은 맵들, 반도맵, 이런 맵의 특징이 지형 지물이 되게 많아요. 초심자가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고, 프리스타일을 좀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필수일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프리스타일을 뭐 목표로 연습하는 건 아니고 촬영용 드론을 목표로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맵들은 굉장히 좀 아직은 어렵습니다. 이런 지형짐을 통과하는 정도까지는 되는데 이거를 위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다이빙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못하겠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좀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물론 프리스타일을 연습하려면 더 섬세한 컨트롤이 필요하니까요. 나중에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아쉬운 그래픽이긴 합니다. 15가지 컨셉의 맵이 있고 끊임없이 추격할 수 있는 자동차들도 있고요. 기본기 연습을 탄탄히 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언크래시드로 연습하는 방법과 특장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아무래도 실전에서 비행을 잘 하려면 많은 연습과 이 시뮬레이터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